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년 전에 여러분들 이민을 다룬 유럽 학자가 쓴 한국에서 번역판이 나온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어떤 문장이 나오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민자가 들어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만 들어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민자가 올 때는 그 사람뿐만 아니고 그 사람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양반의 종교, 그 양반의 세계관, 가치관, 교육 배경이 함께 들어온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 우리 사회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은 국가의 존망과 여러분들 성쇠와 관련해서 긴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 한국의 여러분들 근현대사에서 박정희란 인물은 그야말로 군사 전략과 마찬가지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했지만 그 이후에 그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냥 예,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큰 틀 위에서 뭡니까? 먹고 마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지도층들은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문제를 준비하거나 해결하는 데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민이란 문제도 그렇게 깊은 생각 없이 다룰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동훈 씨가 이런 이민증을 만들겠다. 법무부는 얼마나 그동안 숙원 작업이었겠습니까? 왜냐? 다른 나라도 다 여러분들 그런 청이 있고 그런 여러분들 청이 하나 생기면 청장이 생길 것이고 뭐 차관이나 차관보 자리가 생기면 또 국장 자리가 몇 개 생길 것이고 그게 법무부 사람들은 숙원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제법 인기가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니까 여러분들 한동훈 씨도 뭘 한 건 해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이름 맡겨가지고 예,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이민청 그렇게 뭐 뭘 만드는 것은 근사하게 폼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의 이민은 이슬람권의 이름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다른 하나는 중국 본토로부터의 한족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이슬람권 이름 인구의 유입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와 결부되겠지만 한족의 유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와해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한국의 정치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위나 존망을 크게 개의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정파적 이름 이득이 도움이 되게 되면은 한족 유입을 하는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권을 동원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나라가 가는 방향을 크게 돌리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 난 높게는 안 봅니다. 그러나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 본토로부터 상당량의 한족을 받아들일 때 소위 중국계 한국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문제도 보면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문제가 크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뭐 이런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중앙일보에 박성재 변호사가 용감하게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밑에 댓글을 보니까 박성재 변호사를 나무란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의 이런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래 해왔던 것처럼 그냥 적흥적이고 뭐죠 인기 위주로서 흘러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여기 뭐 법무부는 2022년 여러분들 10월부터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해서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 외국인이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람이 무슨 여러분들 뭐죠? 예, 시골에 나눠놓으면 시골에 머뭅니까? 다 도해지로 나오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농업인민을 아르헨티나 같은 데 가가지고 조금 살다 다 도해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농업인민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숙고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국가의 국민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도에서 어차피 애들 앞으로 안 나올 거니까 제출산을 반전하는 것은 뭐 저는 뭐 쉽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애들 다 낳을 겁니까? 그러니까 딱한 마음에 이민 문제를 아마 거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 박성재 변호사가 참 잘 지적했습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 문화적 배경, 교육 배경, 법에 대한 관점을 다 여러분 갖도록 갖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은 한족의 유입으로 인해서 그냥 한족의 유입으로서 대한민국 자체의 정체성이 완전히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를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이 숙고해서 이런 결정할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의 정치적 이권에 도움이 되면 본인들이 장기 집권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 양반들하고 짝짝꿍의 이름 한족도 뭡니까 수없이 받아들일 그런 짓들을 능히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유럽이 겪는 문제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 중국의 이름도 그냥 흡수 통합될 수 있다는 건데 내 이야기의 요지는 더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 전문가가 김세나 박사가 이민자 유입이 인구정책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들 사용해야 되는 카드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 나는 국가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나라 전체가 뭡니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홍보전을 펼치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2018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싱가포르 북미회담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여러분들 엄청난 물량을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떠들고 다니니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미국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미국이. 미국이 안 된다고 해놓으니까 여러분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 안 한 거 아닙니까? 종전하고 평화협정 체결했으면 여러분들 주한미군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주둔하겠으면 명분이 없어지는데.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결심 박성재 변호사는 여기까지 생각하는데 나는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박성재 변호사도 언급 안 하죠. 예, 유럽이 여러분 겪었던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유럽이 겪었던 문제뿐만 아니고 중국이란 여러분들 거대 여러분들 인구 대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추진하지 않으면은 낭패가 아니고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슬람 문제뿐만 이슬람 문제는 하나의 뭐 생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뭐 이민청을 만들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뭐 관료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국장 자리 몇 개, 차관부 자리 몇 개, 뭐 차관 자리 몇 개, 예산 생기지. 그러면 여러분 이민청이라는 게 생기면은 이민청 자체의 또 존재 논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급적이면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야 더 여러분들 부수도 키우고 예산도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나라 생각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 조직이 생기면은 일단 그 조직 자체가 팽창 논리를 위해 가지고 온갖 구실을 만들어서 또 뭐 사람을 받아들이겠죠. 여기 황창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중국인 200만 명만 받아들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면 한국은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한국인 5천만이 중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으면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고 맙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내가 경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훔친 자들은 결국은 중국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이런 결탁하게 되면 이민청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기 자식들 별로 생각 안 할 거야. 당대 뭐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폼 잡고 이러면 하면은 모든 걸 다 뜯어고칠 각오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그래도 용감하게 이 박성재 변호사가 목소리를 내줬는데 참 그래도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면은 선거라도 제대로 공정하면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을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렵게 돼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참 심각한 문제인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